들리시는 아, 것 같아요. 잘 네. 들리신다고 하네요. 그럼 마이크를 중앙에 두고 그대로 진행 다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서울문화재단 지원이라는 걸 말씀드렸고 이제 올해는 제가 곡을 총 두 곡을 썼어요. 그래서 두 곡을 오늘 말 이제 오늘 인터뷰 끝나고 이제 뮤직비디오 보여드릴 예정인데 두 곡 중에 한 곡은 스틸 드럼 솔로 어쿠스틱 곡이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곡은 OUR이라고 해서 4인의 타악기 곡입니다. 일단은 곡 상세한 소개 들어가기 전에 네. 어떠셨어요? 촬영 현장 계셨잖아요. 저 이제 촬영에 있으면서 네. 아, 사실 좀 너무 아쉬워요. 왜냐면 현장에 있으니까 그게 영상으로 이제 음원으로 들을 때랑 사실 현장감이 엄청 차이가 나고 네. 특히 OUR 같은 경우에는 연주자분들 여러 명이셔서 네. 되게 현장에서 들었을 때 그 박력이 엄청났는데 그렇죠. 네, 그거를 이제 영상에 최대한 담았지만 그걸 현장으로 보여드릴 수 없는 게 사실 좀 제일 아쉬운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현장에서 그쵸. 보고 느낄 때는 아무래도 팬데믹 시대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많이 연주자들이나 작곡가들이 많이 고민했을 것 같아요. 올해는 어떻게 이제 연주나 뭐 본인의 연주를 보여야 되나 본인의 작품을 선보여야 되나 그게 저는 올해는 그래서 뮤직비디오 촬영을 했었던 거고요. 이제 여러 분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촬영하고 오늘 드디어 네,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잠깐 채팅을 조금 읽어볼게요. 소리는 이제는 다 괜찮으신 것 같고 제가 잠시 영상도 조금 화질을 낮췄는데 끊기지 않죠? 괜찮으신가요? 혹시 계속 버퍼링이 심하게 걸린다거나 하면 채팅에 말씀해 주시면 조금 화질을 낮추더라도 버퍼링 없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저희 얼굴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죠. 네, 뭐 그렇죠. 열심히 꾸미긴 했지만 네. 시간이 많지 않으니 일단 곡 소개를 조금 더 네.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곡 소개요? 먼저 로그에 대해서 네, 로그 어떤 곡인가요? 스틸 드럼 솔로 곡이에요. 스틸 드럼이라 하면 이제 드럼통이죠. 옛날 드럼통을 이렇게 일부러 두드려가지고 면을 만들면 이제 음정이 하나하나씩 다 바뀌는 악기가 있어요. 보통은 막 스트릿에서 많이 보는데 거리에서 막 거리에서 언더더시 네. 연주하고 그런 악기거든요. 그게 곡 소리가 너무 좋아서 한번 악기로 써보고 싶었고 이제 연주자 임찬희 씨 도움을 받아가지고 로그라는 곡을 하나 썼고요. 이 곡은 사실 기록이잖아요. 로그가 네. 기록이라서 제가 기록한 저장된 것들 말고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이제 저희 이제 제 어렸을 때 생각하면은 싸이월드 혹은 뭐 요새는 인스타그램 그쵸. 그 사이에 뭐 페이스북 등 이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거기에서 기록도 하고 추억을 저장하기도 하는데 요즘은 조금 더 나 이런 데 다녀왔어. 아, 나 힘들어.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누군가에게 네. 보여주기 위해서 뭐 살짝 봤으면 좋겠지만 뭐 그런 애매한 정도까지 그런 기록하는 행위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자. 그래서 조금 더 스틸 드럼 자체의 다양한 소리들을 한 곡에 녹여가지고 이제 곡을 하나 만들었고요. 그다음에 OUR 저희는 통칭 아우어라고 하는데 OUR이 약자예요. 약자라서 Obviously Either 제곡 꽤만 이달 유토피안 리얼리트라는 약자인데 그래서 OUR이거든요. OUR인데 이거는 제가 작년에 조금 반복된 행동을 좀 많이 네. 했어요. 작년에 좀 제가 바빴잖아요. 매고 거의 쳇바퀴 굴러가듯이 그쵸, 되게 바빠가지고 작년에 진짜 연락을 거의 못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뭐 약속도 못 가고 그래가지고 그 반복된 행동을 하다가 어느 순간 다른 행동을 하고 싶은데 그 반복된 행동 때문에 이전에 저를 잊어버린 것 같고 제가 네.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소위 말해서 저희 숨을 되게 자연스럽게 쉬잖아요. 네. 근데 숨 쉬는 행동의 순간 인지를 하면은 숨을 계속 내쉬어야 되잖아요. 의식해가지고 그런 느낌처럼 그래서 그 과거나 뭐 앞으로 나아갈 것들 그 모든 거를 조금 다 놓치고 싶지 않은 그 당시에 제 생각을 담았던 곡인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 네. 그 지금 이 4인의 탑 주자곡은 뭐 흔히 말하는 비브라폰도 있고 팀파니 두 대가 네. 조금 새롭다고 해야 되나? 아무래도 팀파니 자체는 고전곡들에서 네. 많이 나오는 거고 사실 그런 곡이라 조금 쓰기가 조금 힘들어요, 사실은. 아, 너무 이미 많이 쓰였던 악기이기 때문에 많이 쓰기도 하고 명확히 저 친구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거든요. 아, 네, 네. 저 악기가 낼 수 있는 소리가 있고 좀 다양한 스펙트럼이 그러니까 시도할 수 있는 게 적기 때문에 좀 많이 못했던 것 같아요. 근데 올해 이번에 한번 써보자 해가지고 악기를 맨날 옆 가가지고 막 그려보고 해서 아무튼 그렇게 해서 만든 곡이 OUR 속칭 아오아라고 합니다. 버퍼링이 계속 있나 봐요.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을 때 보면은 생각보다 지금은 좀 괜찮은 것 같은데 괜찮으시겠죠? 괜찮으실까요? 혹시 계속 버퍼링이 심하시면 알려주세요. 아니면 들어오신 분들이 채팅을 치시는 분들이 아닐 수도 있어요. 아 그러실 수 저도 있죠. 저도 어디 네. 스트리머 들어가면은 채팅은 안 치고 항상 하는데 생각보다 많이 끊기려나요? 아, 조금 네. 겁이 나네요. 끊겨요, 살짝씩. 아직 끊기신다고. 네. 네. 그러면 잠시 설정만 조금. 네, 더 낮춰 보이겠습니다. 저희가. 죄송합니다. 저희가 더 낮춰서 저희 얼굴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오, 화면 양쪽에 끊겨. 괜찮습니다. 버퍼링이 생겨요. 그러면 네. 다시 진행할까요? 네. 그럼 일단 그것도 한번 회원님한테 설명을 듣고 싶어요. 왜냐면 이제 앞으로 보실 영상에 OUR 네. 같은 경우에는 일자로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가 연주해서 볼 수 있는 일자형 배치가 아니라 악기 네. 배치 자체도 굉장히 독특한 편이잖아요. 아, 그거에 그렇죠. 대해서 네. 좀 코멘트를 남겨주시면 네. 뒤에 영상을 보실 때 좀 참고하시면 되게 재밌을 것 같아요. 사실 뮤직비디오 촬영을 하면서 가장 좋았던 거는 아주 작은 소리에 이제 작은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거. 그러니까 연주 홀인 경우에는 마이크를 써야지만 들릴 수 있는 네. 거. 소위 말하는 저희 이렇게 ASMR 이런 거는 저 멀리서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쵸. 근데 촬영이니까 녹음을 따로 시작하니까 그러면 좀 작게 낼 수 있는 소리들도 넣어보고 혹은 이제 홀에서 자주 안 쓰는 배치도 한번 만들어 보자. 네.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막 긁는 행위도 있어요. 사실은 네. 홀에서는 저 멀리서는 얘가 긁으면 소리가 전혀 안 들리거든요, 진짜로. 그래서 로그 같은 경우에 그런 이제 바스락거리는 재료들을 많이 쓰려고 했었고 OUR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일자가 아니라 이렇게 모여서 원으로 모여서 총 4인이 이렇게 모여서 연주를 해요. 근데 상상은 이제 제가 그 사이에서 이렇게 돌아서 360도로 돌면서도 어디서든 소리가 들리는 걸 상상해가지고 썼었거든요. 사실 이거는 360도 카메라로 촬영을 해가지고 조금 더 실감나게 연주를 들을 수 있도록 시도를 하려는 했으나 그게 조금 할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서 현재 편집된 영상으로 보여드리게 됩니다. 자꾸 끊긴다고 하네요. 되게 슬프게도. 네. 제가 더 낮출 수 있진 못해 가지고 또는 네. 리방을 하기엔 저희가 시간이 조금 없어서 그죠? 네. 일단 해당 영상은 저희가 다시 정론을 해서 또 공유를 할 테니까 일단은 진행을 그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사전 질문을 되게 생각보다 많이 주셨어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사전 질문 주신 것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을 좀 편하게 대답을 해드리는 시간을 그러니까요. 질문 사용하세요. 감사합니다. 아까보단 나아요. 네. 제가 오늘 방송한 거는 다시 보기로 제가 뭐
남을 만큼의 사람은 아닌 것 같지만 네, 다시 보기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응답을 되게 많이 해주셨어요. 31분인데 사실 저는 오늘 한 20분 들어오면 정말 많이 들어오신 거고 30명 오면 저의 오늘 만족하는 그거거든요. 응답이 근데 이미 30개가 넘어가지고 사실 조금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그래서 사전 질문. 작품을 쓸 때 어떤 특별한 영감에 의지하는지요? 아니면 철저히 음악적 탐구와 연구를 통해 악성이나 모티브를 구성하는지요? 요즘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네, 질문 하나에 세 개는 네, 차례대로 천천히 대답을 해주세요. 네. 네, 나중에 와주신 분들도 안녕하세요. 네. 작품을 쓸 때 어떤 특별한 영감을 의지하시는 네, 영감이라는 단어가 조금 애매한 것 같아요. 영감은 보다는 저는 보통 감정 혹은 네. 어떤 현상 이런 거를 기억을 하고 곱씹으면서 거기서 이런 소리가 났으면 좋겠다 할 때 이제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게 영감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영감이라 하면은 갑자기 길 가다가 바바밤 하는 소리가 갑자기 이걸 곡을 써야 돼 하면서 곡을 써야 되는데 네, 그런 영감은 없는 네. 것 같아요. 네, 길 가면서 그런 건 없고 네, 네, 음악적 탐구나 연구 네, 음악적 탐구나 연구는 그건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팀파니를 내가 곡을 쓰자 하면 팀파니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고 그걸 곡에 쓰고 그런 연구를 계속 진행을 하는 것 같고요. 요즘에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약간 이게 음악적으로 가야 될지 음악적이지 않는 걸로 가야 될지 좀 고민되는데요. 두 가지 버전으로 해주세요. 음악적인 버전 먼저 해주세요. 음악적인 버전은 네, 음악적인 버전은 항상 저희가 어쨌든 장르가 생소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들을 수 있게 그리고 요즘은 이제 빛을 많이 좀 쓰는 것 같아요. 빛, 조명 같은 걸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서 조명이랑 음악이랑 어떻게 같이 갈 수 있는지 조금 더 그런 쪽으로 고민을 하는 것 같아요. 그게 관심사고 약간 이제 음악, 비음악, 비음악? 네, 외적인 음악의 부분? 외적인 부분은 그쵸, 저희 올림픽 한창 했었잖아요. 네. 요새는 역시 배구인가요? 아, 저도 한국인이라 네, 배구 원래는 제가 야구를 좋아했었고 뭐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고 야구와 함께 배구까지 요새 이제 관심을 네.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다음 질문. 네, 술 먹으며 곡 쓰는 게 잘 술 먹으며 곡 쓰는 게 잘 써지나요? 금주하며 곡을 쓰는 게 잘 써지나요? 참고로 저는 후자. 후자시군요. 라고 적혀 있네요. 어떤 분이 써주셨는지 모르겠으나 빠른 답변 해주십시오. 아, 네네. 술 먹으며 곡 쓰면 잘 써져요. 되게 잘 써지는데 쓰고 난 다음 날에 그 쓴 곡은 사라져요. 네, 술 먹으면 확실히 잘 써져요. 열심히 쓰고 잘 써지고 다음 날 삭제해야 되고 네. 술을 안 먹으면은 이제 고통스럽지만 남는 게 좀 더 있다. 이게 될 것 같고. 네. 좀 더 빠르게 편성의 이유와 작곡 계기. 편성의 이유 아까 조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로그 같은 경우에는 스틸 드럼 요번은 다 지금은 다 쓰고 싶은 악기가 정해져 있었고 이거는 꼭 써보자 했었던 악기들이라 스틸 드럼도 그렇고 팀파니도 그렇고 팀파니 정하고 난 다음에 나머지 악기들을 정했던 것 같아요. 음치 작곡에 대해서 아, 당연하죠. 네, 지금 채팅창에 작곡가분들 많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다음날에 되게 힘드셨을 텐데 저는 네 그래서 다음날에는 못 보겠더라고요 제 곡을. 그 아까 말했던 빠바밤이 갑자기 거기 있다던가 네, 네 곡은 3분 뒤에 시작할 예정입니다. 네, 네. 3분 안에 전화를 잘 해야 3분 안에 지금 빠르게 몇 가지 질문만 해볼게요. 일단 이거 먼저 갈까요? 네 작곡가님에게 아름다움은 무엇인가요?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아름답다고는 생각을 드시는지요? 아름다운 거는 사람인 경우에는 뭐 꾸며도 좋고 꾸미지 않아도 좋지만 솔직한 게 아름답다고 생각을 하고요.
무엇을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아름답다. 이거는 좀 고민이 되네요. 보거나 듣거나 느낄 때 뭐 하나가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서 그 순간순간마다 와닿는 것들이 이게 아름답다 하면 되지만, 보통은 이제 사람의 기준으로 오늘 말씀드리자면 저 사람의 진정성과 땀이 느껴지면 전 조금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네. 혹시 마지막 질문으로 있는 질문이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혹시 앞으로 추구하고 싶은 음악은 어떤 것일까요? 좋아하는 음악 장르는 현대음악을 좋아하니까 이제 현대음악 장르를 하긴 하겠지만, 뭐 저도 대중음악 좋아하고 좀 가리는 거 없이 다 듣는 것 같습니다. 추구하고 싶은 음악은 항상 제가 곡 소개나 재소개 할 때 쓰는 것들이 있는데, 생각하면서 듣는 음악, 그리고 제가 항상 좋아하는 진동이 나는 모든 것들을 평가가 상하관계 없이 동등하게 재료로 써서 이제 음악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 눈에 띄는 질문 하나 있어요. 마지막, 정말 마지막 질문에 대한 답으로 어떻게 그렇게 피부가 좋으신지 비결을 빠르게 이 답. 네, 집에만 열심히 있으면 됩니다. 제가 타고난 집순이라서. 네. 네. 그리고 관심사나 네. 이거는 지금 저희가 1분 정도 남아서. 그러게요. 네. 생각보다 시간이 빨리 가네요. 관심사 보신 것 중에 약간 빠르게 답변하시고 싶으셨던 거 있으신가요? 네, 저 김혜원 절친입니다. 누굽니까? 네, 타악기 창작곡, 현대음악, 타악기에 관심이 많아서 들어보려고 합니다. 네, 저도 타악기 더해달라고 하시네요. 네, 조금 더 그러면 저희 8시 공개인데 조금 시간을 좀 늘려서 해볼게요. 네, 3분 정도만 지금 추가로 여기 있는 질문에 대한 답을 드리고 그 다음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 진행자가 있어서 너무 든든합니다. 지금 관심사에도 몇 가지 얘기를 적어주신 분들이 계셔서 거기에 대해서 혜원님 의견을 조금. 네, 우선은 네, 타악기 얘기가 조금 많은 것 같아요. 사실 제가 곡을 쓰고 이제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곡들이 거의 80% 이상이 타악기 곡이거든요. 뭐 그것은 제 지인과도 관계가 있겠지만 타악기가 정말 다이렉트해서 좋아요. 그러니까 치면 소리 나고 바로 사라지고, 그리고 연주자분들도 악기의 경계선이 뚜렷하지 않은 거는 큰 장점인 것 같아요. 제 주변 이제 좋은 연주자분들이 두드려서 소리가 나면 악기다라고 하니까 어디든 제가 두드려 볼 수 있는 거예요. 가면서 이 책상도 한번 두드려 보고, 어디 가면서 비닐봉지도 한번 흔들어 보고, 제가 이 소리를 쓰고 싶으면 나 이거 연주해 주세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잖아요. 쓰는 거에 다만 이제 곡적으로 말이 되어야겠지만 그렇게 해서 쓸 수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타악기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쓴 타악기들을 그렇고, 이번에는 그런 이제 악기들, 이제 생소한 악기들은 없겠지만 제 다른 연주 보면은 이제 생소한 악기들도 많이 있으니까요. 네, 많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랑 식사 언제 같이 하시나요? 그러게요. 이분은 누구신지 대충 예감은 가지만, 네, 제가 이제 이거 끝나면 조금 네. 오늘까지가 되게 바빴어요, 제가. 그래서 오늘 지나면 네,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메타버스는 전 비트코인은 아니겠죠? 메타버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 세계로 진출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 그래도 후배 한 명이 메타버스까지는 아니어도 어젠가 저한테 VR기계 사라고 링크를 보내더라고요. 이제 우리의 시대는 가야 된다 글로. 그래가지고 VR 연주의 시대로. 네, VR 연주의 시대로 가야 할 수 있는, 혹은 그 다음 단계 메타버스로 갈 수 있도록 해봐야죠. 사실은 제가 조금 느리긴 한데 그래도 맞추어서 가려고. 네, 시대의 기술의 발전에 맞추어서 가려고는 하고 있습니다. 언젠가 메타버스가 향유된 곡을 쓸 수 있다면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정도면 네.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사실 길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네, 오늘은 음악을
네. 드려야 되니까 질문은 여기서 일단 마감을 하고요. 지금 8시 3분이 돼서 지금 첫 번째 곡이 어떤 곡부터 순서만 지금 설명을 해주시고 바로 곡으로 연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곡은 로그 곡입니다. 임찬희 연주자 솔로의 곡이고 그 다음에 이어서 바로 아우어라는 곡 OUR 곡이라는 거고 4인 타악기 아까 이제 로그의 임찬희 연주자 김은혜 연주자 그 다음에 민경민 연주자 그 다음 최소리 연주자분까지 해서 4인 네 음악 들려드릴게요. 그리고 그렇게 해서 보여드리고요. 이제 그 영상이 끝나면 저희는 따로 이렇게 화면 전환 없이 바로 이제 끝낼 예정이니까요. 끝에 이제 사실 홍보 살짝만 하고 끝내겠습니다. 오늘 끝나고 보시면 이제 홈페이지가 이제 새로 개설이 됐어요. 제 개인 홈페이지고 이제 거기에 제 앞으로의 작업들이나 제가 무엇을 할지 좀 적어놓을 테니까요. 많이 와주시면 감사하겠고 또 11월부터 뉴스레터를 이제 발행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뉴스레터 신청도 이제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이제 들려드리는 이야기들이 궁금하시면 뉴스레터 신청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로그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시청해주시고 계신 분들 전부 모두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저는 또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 번은 또 하겠죠. 네. 와주셔서 감사하고 끝까지 잘 시청해주시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